380만 원. 안 좋아요. 안 좋아? 다른 나라 빠래요. 부사장 안 좋아? 예, 안 좋아요. 예. 이거 부사장님한테 보낼까? 왜냐면 스탠한다고 나한테 연락 와. 내가 안 좋아요.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방금 들은 음악이 바로 국악이었어요. 이 노래를 부른 미니오록 밴드 싱싱의 리드 보컬이자 음악인 이희모는 무용문학의 57호 정규민요 2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델이나 존 레전드와 같은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뮤지션만 출연한다는 타임데스크 콘서트에 아시아인 최초로 출연해서 민유록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세계인에게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민유록으로 재해석하는 때를 가졌습니다. 국악처럼 되지 않지만 국악을 재해석하는 이게 없어요. 왜요? 이게 없어요. 왜요? 아니 그게 뭐야? 없으면 타이어 말고는 그거야. 어, 없으면 사고 안 돼요. 이거 다른 카 이거 빼면 돼. 웨이트. 예, 없으면 사고 안 돼요. 들으면서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는데 국악의 세계가 요즘 이렇군요.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존의 그 전통적인 국악이 국악의 어떤 엣지랄까요? 이런 것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뭔가 이게 상자처럼 부적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신축성이 좋게 늘어나기도 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재미있는 놀이터라는 느낌도 좀 그런 느낌까지도 네, 듭니다. 음악을 듣고